지금 김정일이가 중국을 이상한 방식으로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느낌이 새롭습니다. 김정일이가 왜 갔는지 지금 고리무중인데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돌아올 텐데 중국하고 북한이 평화공세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국이 보장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조용한 이 봉쇄망 지금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서 김정일이 해외 비자금을 지금 동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히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9월 초에 당 대표자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방문하는 방식이 굉장히 급하고 또 난데없이 김일성 과거에 다녔던 중학교와 국민학교 그 앞에 나와가지고 둘러보고 한다는 게 요새 김정일 행태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무슨 발자취가 남아있는 데를 자꾸 찾아간답니다. 이거 죽기 전에 하는 짓 아닙니까? 이번에 딱 가서 하는 짓 보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어디 좀 자꾸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뭐 확실한 것은 김정일은 죽어가고 있다. 1년 살면 길게 사는 게 아니겠느냐. 2년 살면은 너무 길게 사는 게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북한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대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김정일이가 언제 죽느냐, 김정일이가 언제 무너지느냐,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통일이 될 것이냐 이런 문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국영권의 제3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주어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통일이 언제 되느냐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하면 몰라도 말이죠. 언제 통일을 이룰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을 이룰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목적어, 주어, 목적어를 북한으로 놓고 주어를 나와 대한민국으로 놓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 행동 계획이 생깁니다. 행동 계획이 제3자 논평자 국영군 입장에 서면은 행동 계획은 안 생깁니다. 왜냐면 국영군인데. 그러나 내가 주인의 입장이 되면은 내가 주어가 되면은 북한이 목적어가 되면은 거기서 행동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해체시킬 거냐, 흡수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게 액션 플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남아도는사를 북한으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서 홍수가 났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스탠스를 취하던 저 이회창 씨까지 한나라당은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해가지고 너도 나도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감성적으로 또 쫓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쓰면서 북한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한다 라는 비판을 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 북한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북한 주민을 가리키는가? 이명박 정부는 쌀이 주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쌀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주는 쌀은 그러나 거의 전부가 북한 노동당과 군대에 들어간다.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말은 이런 뜻이 된다.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쓰면서
김정일 정권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은 문제가 있다.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주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지원에서는 안 된다. 김정일은 남한 쌀을 받아 군량미로 쓰고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며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간첩을 보내는 데 쓴다. 김정일 정권에 갖다 바치는 쌀은 돈으로 변하여 북한 정권의 군사력과 대남 공작력을 증강시킨다. 뿐만 아니다. 김정일과 정권을 배부르게 만들면은 그들은 북한 체제를 개혁, 개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북한 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 의지를 말살하여 있다. 김정일이 굶어봐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하게 되어 있다. 그 개혁은 간단하다. 농토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그렇게 했더니 간단하게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농지를 사유화하면은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해야 한다. 김정일은 짐승보다 못한 독재자이다. 어느 짐승이 동족을 300만이나 굶겨 죽이는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과 측근들,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른 그자들에게 쌀을 주는 것보다는 양순한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게 인도적으로 옳은 일이다.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 배불리 먹는 김정일이한테 살을 또 주는 게 인도적이냐, 안 주는 게 인도적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동영상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만 한다면은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볼 수 있는 인프라가 북한에 지금 되어 있어요. 북한이 가난하지만은 집집마다 이 PC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PC가. 그래서 집을 꽂으면은 볼 수가 있게 돼 있다. 또 집을 카피할 수 있다. 카피해서 돌린다. 저게 퍼져나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히틀러와 김정일인데,